됐어. 브르르. 뭐 오늘 뭐 방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말랑말랑에서 약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랑말랑에서 무슨 힌트냐면요, 이제 이럴 땐 이걸 옮기고, 자, 지금 이게 말랑말랑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이 플랫폼이 뭐냐면, 이 플랫폼을 만든 곳이 한글과 컴퓨터예요. 한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뭐냐, 그 아레아 한글 그 만든 그 회사고요. 그 회사인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한컴 오피스 쓸 때는 이게 그 한컴 타자 연습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근데 어떻게 보면 한컴에서 이런 거를 좀 약간 그 확대해서 만든 플랫폼이 바로 이 말랑말랑 플랫폼이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안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그 뭐냐 좀 약간 그 이제 업무용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메일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글 이제 유튜브 하면서 구글 계정 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때문에 또 이제 네이버 메일이 있겠죠? 제가 이제 그런 메일들을 확인하는데, 그 사실 여기 거의 한 1년 만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 접속 없으면 그 접속 없으면 이거 그 뭐냐 이 지식 테이너 계정 그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3월 20일에 가입했는데, 오, 오늘 3월 21일이죠. 네, 어제 3월 20일에 1년 그 어쨌든 거의 아마 가입은 해놓고 아마 며칠 좀 썼다가 하여간 이게 그 로그인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뭐 1년, 진짜 되게 오랜만에 로그인을 했어요, 이 플랫폼을. 자, 그러면 여기를 그럼 왜 들어왔느냐? 뭐 간단해요. 그 컨텐츠 뽑으려고. 아마 이것도 그 몬스터 슈퍼리그의 그 혼돈의 탑처럼, 아마 월간 컨텐츠로 갈 가능성이 커요. 월간 컨텐츠로 뭐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뭐제 그런 키보드 그 타자 실력, 뭐 물론 저는 뭐 이제 스포츠 기사도 썼던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이고, 뭐 한때 뭐좀 어쨌든 글께를 좀 약간 그 어쨌든 저는 네뭐 뭐가 됐든 뭐 제가 뭐 책으로 많이 팔아먹은 것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뭐 글로도 먹고 사는 이기 때문에 그라니면 영상으로 먹고 살죠. 그라니면 영상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어쨌든 이 말랑말랑 이 무브먼트 여기 플랫폼, 어느새 누적 회원이 200만 명이에요. 이 말랑말랑 무브먼트 언제 한컴의 그 캐릭터가 됐는지 모르겠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컨텐츠들이 있대요. 이런 컨텐츠들이 있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무브먼트 이거 캐릭 소개하는 거뭐 이런 거 있고, 뭐 어차피 뭐 플랫폼 소개하려고 하는 게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한컴 타자 연습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한컴 오피스를 깔면 그 소프트웨어에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한컴 오피스가 CD로 제공됐을 때는. 근데 이제 요즘은 거의 엔간에서는 그 PC 본체에 ODD가 없죠. ODD가 없고 뭐 USB 아니면 뭐 설치 파일로 제공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컴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온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 타자 연습을요 온라인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깔면요 그 윈도우즈 비슷한가 윈도우즈 7? 한 그때까지는 윈도우즈 깔면 지뢰찾기가 기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윈도우즈 7부터 없어졌을 거예요. 비스타까지는 있었거든요. 비스타까지는 제가 비스타를 썼던 사람이어가지고 희한하게도 그 보통 XP에서 7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저는 비스타를 써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근데 비스타 썼던 사람은 7에 익숙했지. 그 어쨌든 비스타까지는 지뢰찾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뢰찾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깔아야 되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온라인에서 이제 타자 연습을 할수 있는 거고요. 타자 연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랑말랑 스토어. 네, 이거는 뭐 약간 네, 그냥 약간 굿즈 같아요. 이건 그냥 뭐 굿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말랑말랑 컨텐츠가 있어요. 이 한컴 스페이스. 아 여기서 아 민원 서식 작성에 최적화된 나이탄 에디터? 혹시 이거 그건가? 아 이거 공공 서식. 아 공공 서식 이런 거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거 공공서식 그 어차피 한컴 소프트웨어에서 써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 한글 깔고 써야 되죠. 그 한글은 온라인으로 써도 돈 내고 해야 돼요. 그 MS 오피스는 온라인으로 하면 공짜인데, 오피스 온라인 공짜인데, 그 넷피스는 뭐 공짜고 이거 프레이밍. 아뭐 이미지 만드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심심할 때 보도록 하고. 에셋. 아, 이것도 다 플랫폼인데, 이거 다. 잠깐만. 이거 파일이. 아, 그거 한컴용 클립아트구나. 결국은 한글을 깔아야 되는. 이거 웹소식 편집기 이런 걸 쓸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웹으로 바로 그. 뭐냐 붙일 수 있고 PNG 클립보드를 쓸수 있는데 PNG 클립보드 알죠? 그 뭐냐 클립보드는 그 뒷배경이 투명해가지고 어디든 그 껴서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 문서 변환 원하는 포맷으로 바꿔주는 거. PDF나 텍스트밖에 안 되네. 이거 세 줄여야. 문서 변환 말고요. 이거 세 줄로 해야기. 이거는 그 그냥 어느 플랫폼이든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고 싶은 거를 입력하세요 하면요. 사실 저는 네 제가 그 글을 되게 길게 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 한번 한번 아 키보 손이 좀 굳었는데 손이 좀 굳었는데 한번 이 하, 코로나 19좀 길게 쓸게요. 그 국내의 모든 프로 스포츠 리그들이 멈춰선 가운데 여자 프로농구 리그 이하 WKBL가 잔여 시즌을 치르지 않고 조기 종료 그아 조기 종료 시즌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 기사 뭐 저는 주로 야구 기사 주로 쓰지만 가끔 축구는 써요. 국제 대회나 먹고 살려면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아 지금 갑자기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이제 문장을 좀 지연해야 될 때는 받아쓰기는 저는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저는 뭐그 드라마 보면서 막 대사 받아쓰기 심심할 때막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 야인시대 64회 뭐 이런 걸 연습할 때 했죠. 그 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지혈제에서 구급 수술을 했어요. 뭐 어쨌든 자 시즌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국내 프로 스포츠 리그가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고 등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시즌을 조기 종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짜 이번에 프로스포츠가 처음으로 시즌을 조기 종료를 했대요. 여태까지는 조기 종료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채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프로스포츠 약간 그 리그 위원회도 있죠. 그 위원들 인식에는 시즌 단축, 조기 종료 뭐 이런 건 단축은 있어도 조기 종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현재 그 남자 프로농구와 프로 배구도 리그가 중단된 상태이며 추후 리그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 프로축구 K리그와 프로야구 KBO 리그 이것도 괄호를 바꿀게요. 근데 이 과연 이세줄 요약이 이렇게 제가 그 전문 용어 이런 거를 제가 괄호로 이제 약축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과연 이세줄 요약에서 받아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쓰는 문장이 약간 이런 요약이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과연 그 투머치 토커의 투머치 문장가의 그 글을 어떻게 요약을 해낼 수 있을까? 프로야구는 개막조차 하지 못하고 그 기약 없는 연기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리고 종교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하 서울대교구 아니, 서울대교구에서는 2월 말부터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일부터 이거는 그 서울대교구 오피셜이에요. 4월 1일부터 미사는 재개하지만 성당에 출입할 때 필히 체크를 하고 그 미사 이외의 모든 모임 및 회합은 금지된다. 예. 이거는 서울대교 오피셜이에요. 미사만 재개한대요. 그래서 성가도 안 부른대요. 그 보통 성당에 그 성가책 이런 거그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거 지금 다 치웠고요. 그 공용으로 쓰는 책들을 다 치웠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인해 그 감염이 될수 있으니까 자 한번 이 정도 문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셋, 둘, 하나, 펌프. 요약 중좀 오래 걸리네. 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모든 프로스포츠 리그는 멈춰선 가운데 여자 프로농구가 시즌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오, 여기는 요약 잘했네요.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가 잘 그냥 이거는 요약이라기보다는요. 그 문장 몇 개를 뺐고요. 아예 약간 다른 주제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건 아예 그냥 그 편집을 해버리네요. 뭐 아니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제가 썼던 기사를 한번 통째로 붙여넣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제 역량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이세줄 요약.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보고서 과제 뭐 이런 거쓸때 너무 막그 분량을 맞춰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길어. 너무 길때 요약하고 싶을 때이세줄 요약. 이세줄 요약은 이건 무료로 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피스 꿀단지 이것도 한컴 오피스를 깔아야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네, 닫을게요. 어쨌든 그렇고 그 한컴 타자. 자, 여기가 이제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타자 연습 있고
그 타자 연습 게임 있죠? 산성비. 침략자는 없어졌나? 저는 산성비보다는 그 침략자가 재밌었거든요. 그 산성비 게임은요, 그 갑자기 그 삼성 컴퓨터 깔면 있는 그 홈백과인가? 그 홈백과 그 소프트웨어의 그 키보드 연습 게임, 그 윈도우즈에 있는 그 3.1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 있죠? 3.1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키보드 연습 게임, 거기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말랑말랑 한국사 퀴즈 있고요. 이따가 해볼 거예요. 한국사 퀴즈 있고, 한자 퀴즈 넘길 거예요. 한자 퀴즈는 난 넘길 거예요. 제가 고3 때 한문주관식이 빵점이었기 때문에. 고3 2학기 때. 수능 안볼 거라서 접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환생월이요? 뭐 탈출 게임? 방탈출도 아니고, 스페이스 가로세로, 틀린 그림 찾기, 뭐 타로운세, 개념 원리. 빙수는 언제나 맛있어? 홈메이드로 만들어 먹어보는 게임, 이런 게 있나 봐요. 아, 약 먹었어요? 헐. 아, 그, 아픈 것 때문에 결국 먹었구나. 오, 이거 2048 게임? 오,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딱 맞는 여행지를 찾아보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행지 찾기? 오, 미디어? 네.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행 계획을 철저히 짜고 잘 지키는 편이다. 저는 여행 계획은요, 보통 시간을 거의 맞게 가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차 시간. 그러니까 그 고속버스나 그 열차표, 그런 열차 시간.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많은 곳을 가거나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나보다 더그 맞는 사람이 딱한명 있는데 뭐 어쨌든 랜드마크 방문 꼭 그렇진 않아요. 청결이나 서비스보다 내 위치 소비 최소화. 관광지의 역사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듣는 편이다. 저는 설명을 듣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학자인데, 내가 역사학자인데, 굳이 가이드가 설명하기 전에 저는 제가 다 찾아가죠. 정보를 제가 다 찾아가기 때문에. 딱 맞는 여행지, 부산 더베이. 관광형 여행자래요. 남는 것은 사진뿐. SNS에 올릴 핫하고 유명한 장소로 가자. 랜드마크를 방문하여. 나 랜드마크 X한 것 같은데? 트렌드세터. 뭐, 인스타는 열심히 하지. 일본 오사카? 29개요? 넘겨. 쿠바 하바나. 여기 쿠바 하바나 여긴 좀 애매해요. 쿠바가 진짜 지리적으로 되게 막좀 환경이 깨끗한 나라인 건 맞아요. 되게 가면 아름다운 나라인 건 맞는데, 아 지금은 좀 외교적으로 가는 거 풀렸죠.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은 아마 쿠바 가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군사동맹이잖아. 근데 이제 미국하고 쿠바가 지금 외교를 정상화를 했단 말이에요. 갈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 가운데 이거는 어딜 가나 빠지질 않는다. 더베이? 근데 솔직히 부산 더베이도 멀다. 네,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제작한 게임. 눈으로 기억하고 손으로 따는 시몬 탭스? 이건 모르겠고. 부장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직장 상사가. 그래, 내첫 직장 시절 한번 생각해보자. 와, 버금 봐라. 부장님의 표정이 여전히 읽을 수가 없다. 부장님은 나를 좋게 보실까, 나쁘게 보실까? 주의, 이 테스트는 작과의 주관에 따라 개발됐습니다. 참고로만 사용하세요. 맹신이라는 결과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같은 칸에 서 있는 상사를 보았다.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조용히 옆칸을 이동한다. 저는 첫 주에는 인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그 싫어하는 사수의 커피에 동기가 손가락을 넣자고 한다. 각자 한 번씩 넣는다. 동기 것만 넣는다. 글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퇴근길 역 근처 술집에 부장님이 계신 것을 봤다. 반갑게 인사 후 합석한다. 못본 척하고 가던 길 간다. 아, 저 인사 후 합석했다가요? 저 그날 집에 못갈 뻔했어요. 술 좋아하는 상사였어. 엘리베이터 안, 나를 험담한 직원이 뛰어오고 있다. 눈을 감고 닫기 버튼을 누른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닫기. 동기가 괴로운 표정을 야근을 하고 있다. 남아서 동기를 돕는다. 격려 후 집으로 간다. 저는요. 니메일이지? 님이 하세요. 한다고. 나는 격려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난 내가 그냥 가. 친구들과 클럽에 있는데 부장님께 전화가 온다. 난 클럽을 안 가는데? 근데 저는 보통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한테 전화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상사가 퇴근을 재촉한다? 어, 퇴근 시간이면 칼퇴. 고기를 구워줄 테니 편히 먹으라 한다.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비번 내가 굽는다를 선택을 해요. 근데 내가 구웠다가 나랑 같이 먹는 사람들이 내가 굽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집게를 뺏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내가 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통 남이 구워준다고 하면 감사히 먹어요. 마주치는 타부서 대리의 청첩메일을 받았다. 축하 답장을 보낸다. 결혼식에 참석해 인맥을 늘린다. 축하 답장? 인맥 늘리기? 근데 돈 아껴야 돼요. 자, 상사가 갑자기 나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 나의 반응은? 오늘부터 1일 헤어지면 불편하니 거절한다. AB밖에 없나요? 근데 솔직히, 아니, 갑자기 나한테 사랑 고백을 했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만날 수 있죠. 그 드라마 있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딸 있죠? 그 한태주. 갑자기, 왜, 그 한태주 생각나. 그 여자 배우분 이뻤는데. 근데, 저는, 저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상사가 어깨가 뻐근하다면 목을 노리신다. 괜찮으신지 묻는다. 어깨를 주물러 늘린다. 둘다안 해요. 둘다안 해. 나는 내가 괜찮은지 내가 확인해요. 자, 업무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사가 자고 있다. 깨워야지. 모두 퇴근 후 나만 사무실에 남았다.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진다. 살짝 틀고 흥얼거린다. 근데 사실 이럴 때는 보통 노동요 하나씩 듣잖아요. 팀회식 2차로 노래방을 왔다. 취한 척한다. 한곡 뽑는다. 차라리 한곡 뽑는 게 취하는 것보다 나아요. 상사가 밥을 사준다면 메뉴를 고르라고 한다. 매너상 싼 메뉴를 고른다. 비싸고 좋은 것을 고른다. 저는 중간이에요. 사람이 먹을 만한 걸로 골라요. 근데 1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형 사원. 의욕이 좀 부족하지만 시키는 일은 잘하는 부장님 알파고. 어? 이거 안 맞는데, 나랑?
회사에 충성심 있고 반복 업무도 지겨워하지 않는 당신. 나 지겨워하는데? 다시 할게요. 네. 옆칸으로? 동기꺼만? 왜냐면 내 손을 넣긴 싫어요. 가던 길? 닫기? 격려? 집으로 간다? 무시? 퇴근은 재촉해? 응, 칼퇴. 구워줄 테니? 감사히 먹는다. 거절. 깨워. 취한 척. 비싸고 좋은 거. 그래, 이 스타일이지. 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사원. 일은 잘하는데 너무 자유로워서 통제받는 부장님의 아픈 손가락. 그쵸, 저는 내 능력껏 일은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나는 남이 통제하는 걸 싫어해요. 인정은 받는다, 그치. 나첫 직장 인정받긴 했었어요. 내가 나왔지. 직급 사이에서 인기 최고는 아니었는데. 타인시설 과장은 당당함. 불이익 받았지. 정의의 사회인. 부장님은 당신의 능력이 있지만 아픈 손가락을 보호했대요. 네. 뭐, 어쨌든. 그렇구요. 이거 해보고 싶어. 오늘의 칵테일? 오늘의 칵테일? 한번, 술 한번 마셔볼까요? 주말인데? 바텐더 제이. 칵테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소주에 비해 부싸도 느끼셨다고요? 분위기를 잡고 마셔야 할것 같다고요? 넘겨. 집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찾으시는 칵테일이 있으신가요? 레시피. 저는 보통 추천보단 레시피를 봐요. 고진감래. 이 고진감래 마셔봤지. 근데 이제 고진감래를 우리 학교에서는 안 마셨어요. 가끔 이제 제가 성당 관련 대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쪽이 잠깐만 스피커 좀 내릴게요. 제가 간 적이 있어. 다른 학교 대외 활동 뭐 이런 거 모임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레시피. 소주잔에 콜라 따른다. 콜라잼 맥주잔 소주 소주잔 맥주잔에 넣는다. 그리고 소주잔에 소주를 따른다. 소주를 채운 소주잔 맥주잔을 넣는다. 나머지 맥주를 채운다. 한 번에 마셔야 쓴맛과 콜라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레시피 맞고요. 자, 고진감래. 고진감래 봤으니까 넘기고. 레드아이. 토마토 상큼한 맛.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토마토 주스를요, 그냥은 못 마셔요. 전 토마토 주스 마시려면 설탕을 듬뿍 타야 돼요. 근데 이게 제조 난이도가 이게 3이고. 뭐야? 새로 고침할게요. 갑자기 안 돌아가서. 갑자기 안 돌아가서, 네, 넘길게요. 난또 내가 불스 뜬줄 알았네. 불스 뜨면 방송이 꺼지지. 제조 난이도 3, 제조 난이도 1, 링겔주, 매화수와 소주. 센 거네요. 눈으로 즐기고 마시면 입으로 즐기는. 섞으면서 눈을 즐기는 거예요? 매화수.
밀키스죠. 정확하게 제조하는 밀키스 맛. 아, 아 소주 사이다 맥주? 아니야 맥주가 소주 사이다 맥주? 메로나주. 소닉워터. 홍익인간 홍초와 섞어서 아카시아 꿀주. 아, 칵테일을 끝판왕. 소주 맥주 소주 잔. 그러면 뭐를 만들어 볼까? 어려운 거 갈까요? 난이도 5가 있었는데. 어? 아,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면 되는구나. 미성년자는 음주할 수 없습니다. 아, 뭐를 마시지? 아,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메로나주 이거 궁금했어. 메로나를 맥주잔에 넣는다. 소주 두 잔을 따른다. 아, 내가 뭐 마우스로 이렇게 뭐 그 따르는 신용하고 그런 거 아니네요. 예전에 제가 그 I love coffee 생각나가지고. 사이다 혹은 탄산수로. 자, 이제 메로나를 녹이며 마신다. 뭐야, 이걸로 끝이에요? 아, 그, 이거 그냥 그 칵테일 그럼 한번 추천을 받아볼까요? 없는 게 있나? 술을 잘 마시는 편이다. 저는 술을 제가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마시면 잘 마셔요. 화려한 볼거리? 어? 달콤한 맛, 깔끔한 맛, 달콤한 맛. 밀키스. 아, 난이도 높은 거네요. 소주를 한 잔 따른다. 맥주를 두 배만큼 따른다. 사이다를 두 잔 따른다. 휴지나 물수건으로 컵을 막는다. 강하게 쉐이크하여 거품을 낸다. 거품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달고나 커피처럼? 어, 뭐 어쨌든 오늘의 칵테일은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띠별 운세. 뭐 성당 다니는데 이거 봐도 되려나 모르겠네. 자, 토끼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법. 지나치는 유혹이 더 어려움에 빠뜨린다.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글쎄요. 자, 그러면 자, 칵테일을 마셔봤으니 빙수를 먹어봐야 되겠죠. 빙수는 언제나 맛있어. 컨텐츠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녕, 반가워. 친구를 위해 빙수를 준비했어. 어떤 빙수야? 아, 알려주면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추천받아볼게요. 전통적인 스타일, 새롭고 창의적인 스타일, 상관없어요. 씹히는 식감, 입안에서 녹는 거. 화려한 비주얼, 몽실몽실. 레시피 보러 가기. 우유와 연유로 빙수를 만든다. 여기까진 기본이죠. 아이스크림과 토핑을 얻는다. 아, 솜사탕을 처음 하면 한번 무슨 빙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레시피.
아, 호박앤드 팥죽 빙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운명 같은 만남. 호박 빙수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자색 고구마. 이거 고구마 껍질. 옥수수 빙수.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며 입안 가득 퍼지는 옥수수의 고소한 향기. 옥수수 빙수. 옥수수? 글쎄, 옥수수 크림은 근데 맛있더라고요. 당근 빙수 넘겨. 왜냐면 제가 당근 케이크는 먹어봤어요. 당근 케이크는 먹어봤는데, 당근 빙수는 별로인 것 같아. 아까 추천받아본 몽실몽실. 엔돌핀. 초콜릿 빙수. 언더더시. 언더더시. 말랑말랑 빙수. 알록달록한 젤리들을 한 입에 냠. 자, 일단 엔돌핀 한번 볼게요. 도대체 뭘 넣는지. 초콜릿 우유를 얼려요. 초콜릿 과자. 초콜릿. 다 초콜릿 조합이었구나. 그럼 말랑말랑 볼게요. 과일 젤리. 얼린 과일 젤리를 갈아요? 아, 그 젤리포 뭐 이런 걸로? 뿌띠젤? 통단팥? 아이스크림? 젤리 토핑? 아, 젤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없나요? 우리 지금도 그런 거 빙수를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마트에서 사서 그할수 있는 빙수 재료들로만 그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얼음 갈고 우유 넣고 팥 얹고 거기다 그 마트에서 파는 빙수떡 빙수 젤리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럽 넣는 거. 뭐를 해볼까? 최애 서바이벌. 자, 오직 하나만 살아남는 게임. 로그인했고요. 아,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말랑말랑 2048 이지. 뭐야? 아, 합쳐서 만들라고? 아, 이렇게. 아, 그냥 위아래네, 키보드로. 아, 더 이상 안 되네요. 아, 그냥 아, 이2048 게임이라는 게 그냥 2048까지 조합이 된다는 거야. 아, 이거 다 2의 배수네요. 아, 숫자 게임이었어? 그렇군. 자, 그러면 어차피 한자 퀴즈는 제가 넘긴다 그랬죠. 한번 한국사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역사학자의 자존심이 있지. 말랑말랑 한국사. 로그인. 뭐야? 나 로그인 했는데.
왜 로그인이 안 되죠? 그냥 체험해 볼게요. 암호기에 콤보 점수가 있구나. 그러면 로그인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로그인 했고요. 말랑말랑 한국사. 이게 새 창으로 넘어가면 로그인을. 잠깐만요. 이걸. 왜 반응은 못하죠? 그냥 체험으로 갈게요. 안타깝긴 한데. 체험. 스테이지 1. 10문제. 난이도 중.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통일신라 때 조선 식량의 10분의 1? 고려예요. 어? 뭐야? 돌아가. 고려시대 때 10분의 1로 줄었는데. 경란도 아라비아 왔고요. 거란은 3차 침입 후 균형 콤보. 콤보. 그치, 이래야지. 근데 왜다 오지? 잠깐만, 니트.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력청이 선탄차냈다. 실력청 아니죠, 김부식 있었지. 변화는. 자, 다시 니트. 궁예가 아니죠? 뭐야? 저거 왜 틀렸는지 이따 한번 볼게요. 빡쳤어. 와, 이게 왜 아니라고? 널무덤과 돌무덤. 오답 확인. 뭐야? 오답 노트가.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김춘추. 한강 차지 아니면 울산항에 갈 필요가 없지. 토템. 니알라 토템. 헐? 이게 아니라고? 아, 참고로 제가 석탄은 약해요. 성당을 다녀서. 향과 부교. 차별대우죠. 응? 무신주권 기회. 화랑도는 경당에서 글과 활 쓰기를 배웠다. 경당에서
다시 발에 설거 어 왜거 왜 뭐야? 자, 이거 그 아, 이거 로그인해서 130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로그인해서 130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사 퀴즈가 제가 그냥 훑어봤는데 난이도가 상당해요. 일시적으로 되찾았다가 뺏겼죠. 성종. 성종 때 양형고를 두지 않았는데? 그래. 왜냐면 국자감은 성종 때 처음 설치됐어요. 음경. 고려시대인데 경복궁? 아니죠. 토기는 농경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 어, 맞네. 대가야가 아니고 신라죠. 고려 말인데 성종? 아, 이게 말이 좀 어렵다. 말을 좀 어렵게 꼬아놨네. 조창이 모였다가 조은을 통해서. 천민들이 음식 못했지. 여자형 집단은 한반도 정부 동양에서 동의의 주거 양식으로 보인다. 어? 때려 맞췄는데? 광종이 아니고 성종이 설치했어요. 12목은. 아, 이게 여기 그 왼쪽에 하트가 HP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틀리면 스테이지가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정답 500점에다가 콤보 점수, 연속 정답이면 콤보가 올라가고, 아, 시간 내로 빨리 맞출수록 점수가 또 많아지네요. 자, 게임 결과 한번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페이스북에 그 문제가 말을 상당히 꼬아놓았음. 로그인이 안 돼. 로그인 잘 안 되어서 체험으로만 만점 기록 찍기. 방송 컨텐츠. 자, 페이스북 게시했고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제 SNS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한국사 퀴즈. 네,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뭐 좀 한국사 퀴즈는 만약에 뭐 뭐냐 여기 한컴 로그인 이런 거를 SNS로 로그인을 할 수는 있는데, 엔간하면 그 여기 플랫폼 그 뭐냐 플랫폼에 그 딱 그 맞는 그 시스템 그 가입을 해가지고 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로 로그인 하면요. 그러면 네, 한국사 퀴즈는 네 여기서 넘기고, 자, 틀린 그림 찾기. 이거 해봐야지. 자, 틀린 그림.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세요. 겁나 어려운데. 와. 아, 이게 술인 맥주인 줄 알았더니 맥주가 아니네요. 나는 도시 남자니까. 어이, 제한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씨, 겁나게 어려운데? 이거 하나 찾았고.
찾았고요. 그 위에서부터 보면 딱 그 알 수 있어요. 여기? 어.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그 틀리면 또 뭐가 있나봐요. 오 신발? 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갔니? 어... 건물은 아닌 것 같고요. 설마 건물일까? 어... 설마 건물일까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때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씨 하나 어디 갔니? 하나 안 보여. 이거라고? 한컴 스페이스 프로 1개월 무료 쿠폰 10기가 증정. 한컴 스페이스 이거 그건가요? 잠깐만요. 그 한컴 스페이스 이거 잠깐만 좀 들어가 볼게요. 뭔데? 그 한컴 오피스 웹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한컴 스페이스에서 2020을 사용할 수 있고. 아, 부담 없는 비용으로 프리미엄 개인용 2기가. 아, 프로 개인용. 아, 이거. 아, 개인용 2기가를 하면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구나. 아, 이건 무료구나요. 그 2기가는. 오케이. 개인용 프로가 10기가 4,950원. 어, 거의 이건 유튜브 멤버십 금액인데? 기업용. 기업용은 됐고. 아, 이거는 그 회원가입 SNS로 안 되는구나. 어, 알았어. 아, 그러면 이거를 가입을 하면? 아, 한컴 오피스 웹이 무료 제공? 아, 근데 저는 프로를 쓸 일이 없으니까. 네. 프로를 쓸 일이 없으니. 어쨌든 뭐, 알겠어요. 한컴 스페이스 가입을 해놓으면 굳이 그 오프라인에다가 한컴 오피스를 깔지 않아도 공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어, 그러면 그래. 한컴 스페이스는 그때 가서 쓰는 걸로 하고요. 어, 알겠어요. 타로 운세. 운세 좀 보고 시작하기. 반갑네 나왔으니요. 오늘의 운세 말고 연애운 말고. 연애운과 재산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세. 어? 왕인데? 저스티스. 나는 중립이고요. 아, 근데 이게 말랑말랑 플랫폼이 그건가 보네요. 잠깐만. 그... 아,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알았어. 그러면, 네, 한번
타자 연습. 타자 연습.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죠.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해제했고요. 자, 한컴 타자 연습. 이거를 잠깐, 네. 설정. 두 번씩 표준. 한글. 소리. 네. 글자판에 익숙하지 않다면 자리 연습을 합니다. 아, 이거. 자리 연습, 굳이 이거 클리어를 해야 되나요? 낱말 연습. 아, 한용키를 바꾸라. 뭐야? 저거 왜 틀렸어? 헐, 뭐야? 역시 키보드가 문제인가요? 이거 그 로지텍 K120 있거든요? 와, 똑같은 낱말 3개 연속 봐라. 나가. 짧은 글을 해볼게요. 모든 문장 역사 문화 석담 영화 기타 역사. 역사 이게 어렵거든요. 고유명사 때문에. 히로 니마. 393타. 참고로 이거 정확도가 내려가면 타수가 깎이잖아요. 네. 목표 타수 150? 누가 목표 타수 150을 했어? 411. 하하하하. 538. 페이스 좋으면. 네. 아, 좀 어려웠어, 저거. 이게 쌍자음 있고 막 겹자음 있고 그러면 자음 이중자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자, 이게 가끔씩 키가 좀셀 때가 있어요. 이게 손가락이 문제인가? 이게 역사문화 쪽 글이 어렵거든요. 600. 와, 따옴표 나온 거 봐라. 그리고 저거는 왜 틀렸지? 에이씨. 아씨, 쌍점 저거 욕 나와. 뭐야? 을사늑약이죠? 605. 나 이거 꼭 써야 되니? 네, 긴 글로 갈게요. 아, 이거 반크에서 등록한 거예요? 아니, 그 반크 그 뭐냐, 그 박기태 단장님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아시나요? 아시아의 꿈, 이 나라에 대해 아시나요? 독도, 독도의 역사적 기록, 강우규, 권기옥, 김교신, 김구, 김마리아, 김익주, 김좌지, 독립선언서, 방정환, 스코필드, 신채호, 안중근, 안창호, 엘버트 테일러, 어니스트 베델 그 사람이야. 대한매의 신보 편집인이에요. 유관순, 윤동주, 윤봉길, 의병, 이봉창, 이육사, 이태준, 이회영, 임천택, 전명훈, 장인환, 전영필, 주시경, 헤이그 특사, 황현, 후세다스지, 한국기록유산, 한국문화유산, 한국역사유적, 한국의 꽃, 가네코미코, 박열열사의 부인이죠. 김난사, 김향화, 남자연, 두군희, 루이 마랭, 박차장, 부춘, 안경신, 어윤희, 알버트 와일드 텔러, 오광심, 윌리엄 알더말 린튼, 윤희순, 장계석. 에? 장계석이 독립운동가라고? 저보성, 정청화, 조진성, 조지 루이쇼, 조지 애시무어 피치, 조화벽, 최용신 그거예요. 그 소설 상록수에 나온 그 최용신의 그 모델이에요. 개념 멀리 수학개념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개념? 고등학교 2, 3학년?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수학 공식 쓰는 줄 알았네. 문과예요. 모두의 타자. 애국가. 애국가? 불러온 글? 본인의 글을 써서 여기에다 등록할 수도 있어요. 애국가 한번 해보자. 타자 검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씨 맘에 안 들어 2절 써야죠 찰갑을 두른 듯 설마 이거 4절까지 다 쓰는 거니? 군대니? 그 아침 전무에서 월화수목 그 애국가 1, 2, 3, 4절 다 부르는 거 알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 담심? 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거는 옛날 애국가인데 독립군 애국가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아 괴롭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한건 포인트 100 포인트 학교 정보 없죠 지식 컨텐츠 연구소니까 자 결과 전송 자, 평균 타수 390. 근데 왜 정확도 99죠? 왜 100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래, 나는 역사학자니까. 3월 21일, 3월 21일이면요. 저기 안중근 장군. 3월 26일이 순국일이죠. 시작해볼까요? 긴급추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예요. 7쪽짜리. 을사 늑약이 체결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자 의병을 조직해 의병 부대의 지휘관이 되어 일본과 싸운 위대한 군인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조선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에이씨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렸기 예, 개인이 아닌 의용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심판한 으이씨, 마음에 안 들어요? 컷. 꼭 저런 그 작은 따옴표 있으면요. 속도 떨어져요. 의용군 사령관 안중근. 그는 1910년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며 왜이씨 하지만 평화를 향한 안중근의 마음이 담긴 동양 평화론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향할 가치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한 일본인은 아, 또 작은 따옴표. 그는 순국 직전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씨, 표현도 어려워. 아, 463타, 100%. 그리고 요즘 야인 시대 많이 하니까 김좌진 장군 해봐야겠죠. 어이, 10족짜리예요. 이거 좀 빡세네. 김좌진. 그랬다. 야인시대 나레이터 그랬다죠. 이거 좀 어렵다. 에이씨. 불태우며 노비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랬다. 에이씨, 왜 이리. 저거, 쌍점 나오면 좀 글쓰기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는 이제 절반이야? 그는 1910년 조선이 일제 식민지가 되자 독립군 사관 생도를 양성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고 한국에서는 한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 총 사령관으로
아, 이게 제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헐, 너무 길어, 이거. 와, 평균 타서 456인데요. 야, 456 탄데 이거 5분 안에 이거를 못 써요. 와. 5분 동안 빠르게 측정. 낙서장은 없니, 근데? 나갈게요. 옛날에 그 낙서장 있으면 그런 거 재밌었는데. 타자 게임, 두더지 잡기, 동전 찾기, 판 뒤집기. 이건 뭐지? 두더지 잡기 전체 이용가. 글자판을 최대한 많이 입력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보세요. 새 방해 아이템의 단어 입력을 해야 돼요. 어? 나 예전에 이거 클리어 했었나? 아, 한 글자씩이야, 이거는? 1단계 하니까 한 글자인데. 지금 자음 쓰고 있고요. 이게 그 왼손 글자인가 보다.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모음이네요,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어렵다, 근데. 제가 그 오른쪽 그 모음 쓰는 거 있죠? 그 오른손 글씨 모음 쪽이 좀 약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 글자네.
끝났네. 계속 2200점? 저 때리는 거 봐라. 이 한 글자 쓰는 게 오히려 난 더 쉬운 거 같아. 이게 제한 시간이 있구나. 미션이 있네요. 암호계를 10번 이상 공격하라네요. 아, 이제 새총이 등장해요? 자신감 무작위 한 개 단어 제거. 아, 이제 교실로 갔네요. 이제 좀 어려운 건가? 이거지. 와우. 근데 새총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나.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새총 없어 다 쓸 수 있는데. 아, 이제 속도가 빨라지네요. 아, 새총은 한 놈 있을 때 써야 되겠다. 소용이 없네요. 근데 일부러 그걸 기다릴 수도 없어. 이렇게. 끝. 하나씩 올라가죠. 어이씨, 뭐 하나 안 써가지고. 기다릴게요, 일부러.
아까 좀 위험하긴 했는데. 자, 이거 스테이지 10 미션이 궁금한데? 천천히 해볼까? 님,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님은 사회주의라고는 말하고 없습니다. 그건 시명이고요. 저거 어려운 단어예요. 옷. 각계 전투. 거의 다 끝나가네. 자, 스테이지 10 미션 볼까요? 아, 5000점이에요, 그냥. 쉽죠? 스테이지 10이 쉽다고 하고 있어. 아, 너무 빨리 했다. 상관없어요. 정화하면 돼. 끝. 오, 하나도 안 놓쳤네요. 돌격기. 단어를 입력하지 못하면 점수 마이너스 500점. 어, 세 글자야. 쉬운데? 뭐 400타 500타 뭐 쓴 그런 사람한테는 쉽죠? 벌써 끝? 어, 가볼게요. 아, 뭐 세 총도 있네요. 아싸. 뭐야? 씨, 하나 틀릴 뻔했네. 약국의 딸들? 자, 포인트 획득했고요. 이제 슬슬 빨라지네요.
좀 여유 부리면서 하면 늦어지지. 위험했어요. 이제 단어도 어려워져. 오, 단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 여기서 던 포인트가 나오는구나. 하 느낌인데 나. 아, 세종 타이밍도 안 맞고. 말이 끝. 오, 스테이지 14. 오, 이제 조금 어려. 어, 이제 할만 해지는데. 모아를 10번 이상 공격. 이 정도야 뭐. 학부모. 이 정도는 돼야지. 난 예술이야. 어? 뭘 벗겨? 오, 잠깐 손 좀 주무르고 할게요. 일단은 현재까지 15연승이기 때문에 레이저 아이템 가로줄 모든 단어 제거. 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쉬워지는데? 어, 근데 피곤해. 새총이기 때문에 다음 거 기다려요. 에이씨, 너무 느린데? 어, 이제 네 글자죠? 네 글자가 슬슬 나오고 있어. 아, 통닭 저거 단어 어려워. 빨리 쓰기 힘들어요. 키보드가 갑자기 안 쳐지면요? 가끔 그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스크립트 버그? 에이씨. 위험했잖아. 에이씨. 에이씨. 놓친 건 없고요. 오, 19,820점? 왜 갑자기 늘어났지? 저 엿주다. 쌍점이 쓰기 짜증나죠. 어쨌든 저는 뭐 이제 역사학자 겸 그 스포츠 기자, 아무래도 기사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글은 좀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운동장이네. 끝. 18연승. 다음 게 미션이지? 사쿠모. 어? 끝났어? 와, 미션이죠? 20 만점? 이런 건 쉽지. 20일 있나요? 지우개. 뭐 다섯 개. 다섯 글자야. 다섯 글자가 있어. 여기 더럽네. 연속도 이렇게야.
위험하다. 21 스테이지부터 좀 어렵네요.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그 어려운 단어. 오, 뭔지도 몰라. 없었다. 어, 이거 힘들다. 아, 25가 엔딩이네요? 그러면 가보자. 25가 엔딩이야. 그만하려고 했지. 시작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와? 목표는 넘겼고요. 끝. 너시 불러와? 저거 어려워. 에티오피아. 오우씨, 어려운 거 몇 개 연속 나왔어. 자, 이제 스테이지 25 엔딩을 보러 가보도록. 이제부터 엔딩을 보러 갈 거예요.
인터넷. 생각보다 쉽기는 한데 집중은 해야 돼요. 두꺼비 씨는 보이. 어렵다 이제. 단어는 어렵다. 다바스쿠스 저런 거를 타자 게임에서 나와야 되겠어. 폭탄 아이템. 화면상 모든 단어를 제거. 아이템을 쓸 수 있네요. 오. 여섯 글자야. 풍선이 다 없어지는구나. 저게 26은 좀 어렵네요. 여섯 글자 나오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 아, 머리 아팠어. 근데 발랄라이카 좋은 거야. 뭐 하필. 한번 틀리면 멘붕이 와요. 점점 빡세지는데요? 28? 쉬운게 어렵다 이거.
휴. 다 잡기 힘들다 이거. 됐다. 오, 안 놓쳤네요. 29. 무난하죠, 아직은. 컨트롤 측 컨트롤. 큐 힘들다. 어렵다 이거. 단어가 미크로네시아. 오, 겨우 깼네. 잠깐만요. 점심시간이에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볼게요. 제 피지컬을 한번 보고 싶어요. 30일 화면상 모든 단어 사라지고. 빨라. 아니, 저 단어. 아, 이게 틀리면 몇 초 멈추네.
클리어. 이거 끝이 없나? 설마? 합판 6이 헐. 저런 거 한번 틀리면 망해요. 슬슬 힘들다 이거. 와, 겨우겨우 깨져. 오이씨. 좀 기다릴게요. 에이씨. 망했네. 단어들이 왜 이래? 나우 웰 와피고. 아, 깼구나. 와, 힘들다, 씨. 네,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뭔가 끝이 없을 것 같아. 와.
타자 게임, 동전 쌓기. 쉬지 않고 쌓아서 상대방에게 무서운 공격을 보내주세요. 아, 이건 서버예요? 동전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대방보다 높은 동전탑을 쌓아주세요. 중간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입력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 아, 근데 없네요. 현자 놀기.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쟤 뭐야? 방금 그 단어 봤어요? 얘 그것이 제 것이 올 거야. 서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네요. 판 뒤집기. 아, 이것도 그건가? 잠깐만요. 먹구름 가리기 천사 아이템 지우개 보너스 입력 금지. 뭔지 모르겠고요. 비밀방이네요. 여기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네요. 좀 역시 익숙하지 않은 그런 플랫폼인가? 어쨌든 아까 그거를 좀 많이 했고요. 자, 이제 산성비를 해봐야죠. 산성비. 추억의 산성비. 사이띠개를 누르세요. 실시간 누구라고? 1단계는 쉽지. 1단계는 쉽죠. 거의 다 끝난 건가? 침략자는 없네. 근데 그게 재밌는데. 굼벵이 바이러스 천천히. 저 히든으로 오는 거는 맞추면 그 효과가 무작위예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보이지 이런 거 걸리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마취 바이러스. 잠깐 멈춤이죠.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이건 뭐지? 쉬프트 엔터 같이? 자, 8단계 가볼게요. 과연 스피드가 어떤지. 오. 에이씨, 안 해. 8단계는 솔직히 좀 빠르다. 뭐 어쨌든. 오, 근데 이거 산성비 테마는 되게 오, 옛날에 그 한컴 타자 연습의 그 산성비 테마를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재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신선했어. 되게 신선했고요. 어쨌든 네, 나갈게요. 어쨌든 산성비는 뭐 그렇게 하고요. 환생용사? 이건 뭐지? 불량 고등학생이야. 헐, 트럭에 치였대요. 깨어나세요, 용사여. 당신이 세상에 여기 모든 사실까지 싸워야 운명을 타고난 사람. 영원한 삶을 허락한대. 최후의 드래곤 아기를 물리쳐야 돼. 이거 오래 걸리는 건가요? 어이, 그럼 나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카드로 보는 개념 원리? 저건 뭐야? 그냥 이거 한번 볼게요. 카드로 보는 개념 원리. 아, 카드로 보는 개념 원리 중학수학? 이거는 제가 할건 아닌 것 같아요. 한글과 컴퓨터하고 개념 원리하고 이게 그 콜라보를 한것 같은데, 저기, 이거는, 저 말고 미지수님한테,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제휴 제한 말고, 한컴 스페이스. 부담 없는 비용 말고요. 이거, 그, 프리미엄을? 아, 그냥 이거 들어와서 할수 있는 거구나. 그냥 들어와서 할수 있는 거네.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이거는 거기서 그렇게 쓰면 될것 같네요. 어쨌든 뭐 오늘 뭐 플랫폼 구경 잘 했네요. 어쩐지 제가 이거를 하도 막 로그인을 안 하니까 저보고 막 로그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라길래 이거 로그인을 해야지 이게 그 뭐냐 그 웹하드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로그인을 하라고 그좀 홍보를 해줬던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그래요. 오늘 좋은 구경했네요. 전 구경했고,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눌게요.